일단은 큰 무거운 짐들은 네. 전부 다 저도 빼가지고 아 모니터랑 네, 다 빼서 다 설치해놨고 의자 같은 거 이게 컴퓨터 새로 한 네 이게 새로 나온 것도 저 위에 다 갖다 놨고 이거는 박스 안 뜯었어요 마이크랑 네, 뭐 선 이런 거 건드렸다가 하면 혹시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요게 이제 게임용 컴퓨터고 새로 받은 거거든요 윈도우 사실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요게? 그다음에 요게 원래 쓰던 거 네. 그리고 저게 원래 쓰던 마이크. 마이크,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주문을 할게요. 굽네 치킨 괜찮죠? 아니, 네,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시간 걸리죠? 세팅이요? 네. 아유. 더 걸려요? 더 걸릴걸요? 아, 키보드랑 마우스로 다 새로 사셨네요? 지프로랑 커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원래 쓰던 거는 송출형 컴퓨터로 사용하고 아 이제 아예 새로? 예 아직 이제 요것들은 새로운 데 다 쓰려고 키보드랑 마우스까지 다 했어요 그럼...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까 집 앞에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중학생 두 명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요? 예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야 좀 있으면 눈쟁이님 오셔 이러니까 애들이 소리 지르면서 눈쟁이님 팬이라고 컴퓨터 영상 그런 거 진짜 많이 본다고 중학생들이 역시 대기업은 다르구나 느꼈죠 근데 저 찾아오죠? 전 집 주소도 막 다 까고 얘기하는데도 많아요 아 부끄러움이 많은가 보네 모니터는 이게 게이밍 쓰실 거고 서브가 저거 시킨 거 맞습니다 사브리 원래 쓰시던 거 그렇죠. 이제 필요 없죠 맞죠? 아니죠 사브리 써야죠 어 써야 돼요? 네 오,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되게 실력이 달라져요 별로 안 달라지던데 되게 실력이? 근데 이건 왜 PS2 이걸로 쓰신 건가요? 그 키보드가 네. 그렇게 써야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러던데요 아 그런가요? 네, 요즘 그렇게 하면은 반응 속도가 최고치로 나온다고 아 그런가요? 네. 어 그럼 제가 눈쟁 전자님도 모르는 지식을 제가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오 1대0 어? 촬영되고 있는 거죠? 네 어 인사하셔요 아 맞다 아이고야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즐겨하고 있는 재미TV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를 이제 시킨다고요? 아유. 처음부터 시켜야지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마이크가 안으로 접혀 들어가 있어요. 아, 안으로 접혀 들어가 있어요? 야, 좀 해주세요. 제가 해드려. 아,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괜찮아요. 게이 아니죠? 아, 저도 그런 거 있죠.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아니에요. 누가 보면 저는 그런 줄 알죠. 저 이거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죠? 본체 이거 USB 메모리 같은가? 뭐지? 2대형? 뭐죠? 2대형? 제가 눈쟁이님 나무위키를 좀 봤거든요 제 나무위키를 봤다고요? 네. 그 보면 안 되실 거예요 보신 것 같은데 봤는데 네. 뭐 딴 거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데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신다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내 이거 비싼 장비들 떨어뜨린 건 아닌가 아이 제가 네. 남의 거는 떨어뜨린 적 없어요 있네 있어 이 새로운 게임용 컴퓨터에 SSD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없다고요? 그거는 이제 켜서 확인을 해봐야죠 아, 켜서 확인해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여기 있는 SSD가 좋은 거거든요 아 그걸 옮기자고요? 네 얘를 여기로 굉장히 오늘 그 다 뽑으실 게 맞았네요 그냥 뽑는 정도가 아니라 추가요금 내라고 말할 정도 오케이 그 오케이 그 지점까지 말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다 꽂으면 돼요 근데 쉬워요 아 근데 그거는 핫스왑베이고 만일에 M.2라고 그 약간 안에 장착하는 거면 따로 꼽아줘야 돼서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 참고로 30대 넘어가면 작업할 때 이렇게 혼자 흥얼흥얼거립니다 30대 넘으셨나요? 네 저 34입니다 네? 아이 장난치시는 거죠? 아 진짜요? 아, 진짜 장난치시는 거 아니 그래도 합방하는 사람 나무위키 정도는 좀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쟁이 씨? 봤지만 혹시 실눈이라서 아 뭐 마실 거 좀 드릴까요? 마실 거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마실 게 어머니 마실 거 있나? 눈쟁이 씨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십니까? 아 좋죠 오케이 확인 네네네네 이게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이거 밑에 고무 이 투명한 거 하얀색 하나가 아까 전에 떨어진 거 같은데 금방. 아... 거봐 나무위키에 잘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게... 아니 거봐 이거 맞다니까 나무위키가 정확하네. 아니 고무 이거는 이게 아 이게 약해가지고 지알았어 하니까. 진짜 내가 혹시 설마 했다 진짜. 아이고 진짜 나무위키 엄청 정확하네. 나무위키 팬분들이 작성하시죠? 그 팬 아닌 사람들도 적죠. 키보드 그게 그냥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저는 그걸로 이제 원래는 저도 두 대를 쓰다가 이제 그걸로 바꿨거든요. 혹시 그쪽 뭐 판매 사원이세요? 아니 그럴 리가요. 그건 아니고? 로지텍 겁니다. 아, 오케이. 제가 로지텍 판매 사원일 리는? 하긴 그렇죠? 로지텍에서 일할 정도면은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렇지. 웬만한 가기는 될 거라. 어? 눈쟁이님 말투가 경상도? 어? 제가 또 경상도 출신입니다. 어? 어디 출신이세요? 저 경상도 저기 사천 아시나요? 사천? 사천? 아! 사천자라밖에 모르는데. 아! 그거 설마 할까 싶었는데? 아셨네요? 진주 아시나요? 진주는 알죠. 가수.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 넣어서 얘를 잠깐 열로. 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 분명히 시키시긴 시키셨던데? 옵티컬 케이블. 아 요. 아닙니다. 아그 쿠팡에서 시킨 거? 아 네. 갔다 오겠습니다. 어딘가 있을 겁니다. 아 좋다. 거짓말 안 해볼까? 이제 미리 까는 거야. 눈쟁이님! 에? 차 안에 있었어요. 아이 내가 그... 이거를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깠었거든요. 깜빡했다. 어? 에? 어? 어? 나 이거 어디다 놨지? 응? 아! 나 이거 그때 배고파서 먹었어요. 응? 배고파서 먹어가지고 지금 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0대 개그가 원래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거의 다 돼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뻑뻑 올라오네요. 이제 눈쟁이는 되게 섹시해 보여. 섹시해 보인다고요? 그거 알죠? 일하는 남자가 그거 뭔지 알지? 옷 들인 남자들이 가장 섹시하고 있어. 게이 아니죠? 드디어 컴퓨터를 켜는 시간인가요? 그리고 이거 한 번씩 소리가 겁나 크게 나는데 이렇게 케이스 밴 소리 같은데? 청소 안 해서 그런가? 아니요 저건 청소 안 한 수준이에요. 그냥 맛이 가서 너무 오래 써서. 저러다가 한 5분 10분 냅두면 또 조용해져요.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고정으로 팬 속을 느리게 세팅을 해두면 아마 괜찮아질 겁니다. SSD 달려있는데요? 너무 좋다. 이름 뭘로 할까요? 영어로 해야 되죠? 핸섬 재민! 야 이제 설정하고 설치하고 프로그램 방송 설정 기타 등등 이거 하는 데만 그쵸? 한 시간 걸리겠네요. 한 시간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난 아니다. 일단 윈도우는 깔려있는데 윈도우 버전이 아까 봤을 때 약간 좀 살짝 구버전이네요. 오케이. 업데이트하는데 조금 걸릴 것 같고 일단 리얼텍 이거 다 필요 없고 사블만 있으면 되거든요. 와 이걸 찍어야 돼. 와 진짜 전문가네 이 사람. 장난이 아니네. 그냥 이제 뭐 기본. 급해도 한 번만 하나 둘 셋. 기본? 완디 집 사람들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저게 제일 좋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국룰이 곰플레이어 곰플레이어 맞아. 알지. 네, 국룰이었는데 요즘에는 탑플레이어에다가 반디지. 저도 탑플레이어였어요. 그렇죠. 탑플레이어에 반디지.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네. 진짜 진지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네? 아우 그걸 끄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차피 편집자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아 진짜 이거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면 뭐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안 돼요. 오프 나가면 안 돼요. 편집자님 이거 진짜 넣으면 안 돼요 진짜. 굉장히 그런 사람. 잠깐 끌까요? 아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야 돼. 끝나고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OBS랑 캡처보드랑 리버브. 오 그런 거 좋죠. 음성 변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근데 피치 시프트는 잘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저걸 다 띄우는 프로그램. 금방 깔았던 그 플러그인이랑
그런 것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게. 어? 아! 네? 다이아글 어쩐지 눈알이 아프더라. 왜요? 우와! 뭐야 이거? 모니터가 보시면은 줄... 오! 왜 이렇게 나와요? 검은색 줄이 있죠? 네! 이게 다이아클하고 개짠다! 마! 해리포터세요? UFO 테스트라고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를 보면 잔상이 좀 약간 네 한 4개 정도 보이네요. 근데 이거를 끄면은 오! 헐! 이거 보시면은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이거 켜는 게 이 화면 사이에 검은 화면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잔상이 적게 사람이 착각하게 만드는 오... 눈에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저 제가 온 지 얼마나 지났죠? 7시 40분쯤 왔으니까 3시간 벌써 3시간 넘었네요. 와 이제 3시간 넘었는데 이제 시작인데? 그쵸 소프트웨어 세팅이 와 진짜 이거 나 혼자 있으면 하루만? 하루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알고 찾는다고 해서 그게 최적화 됐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렇죠 와 이번에 하실 거는 그러니까 편집자분들 편하게 마이크 소리, 게임컴 소리, 송출컴 소리를 나눠서 대박! 됐단다! 아오아오아아아아 이제 못 푸는 거예요? 아 마이크! 네, 마이크 확인해야 돼서 일단 기본 세팅은 됐는데 지금 여기 앉아서 딱 해보시면은 이어폰 껴볼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노이즈 없앤다고 한 거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와 끄면 이 정도고요 키면은 이 정도 와 개쩔어요 개쩐다 이거 진짜 돈 줄만하네 이거는 줄만한 수준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거 뭐 CPU 뭐 잡아 먹는 거 괜찮나요? 일단 우리... 지금 괜찮은데 이게 게임 화면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은 먹는 게 좀 다르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기 오케이.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한번 체크를 조금 해보죠. 오케이. 한 50% 정도밖에 안 먹네요. 50%도 안 먹네요. 40%? 예를 들어서 돈에 그 투입이라든지 뭐 채팅창 띄우고 뭐 등등 하면은 대충 한 50% 60% 그렇죠. 그 정도는 뭐 솔직히 무난하죠? 이제 스트림 덱 세팅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해줘요 내가 컴퓨터를 켰을 때 해야 될 일 뭔지 알죠? 일단 재부팅 딱 하고 오케이. 순서대로 딱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